선생님, 여기가 네. 에코 교육농장 네. 교육장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아이들을 여기에서 뭐 직접 체험하는 거를 교육하는 네. 곳이죠? 네, 와서 직접 체험하고 네.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제가 이걸 봤더니 이거 망고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제주 애플 망고예요. 아, 그 비싸. 예, 바로 여기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라 네. 사람들은 망고 농장 구경도 잘 못하죠. 근데 그렇죠. 망고도 이제 많이 나올 철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익어버린 걸 출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미리 먹거리를 만들어 놔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고 망고를 가지고 이제 병조림을 만든 거예요. 아~ 망고 가지고 이러면 이거를 사계절 망고를 먹을 수 있어요. 요즘같이 네. 더운 여름철에는 망고 빙수도 최고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주변에 나오는 과일 모두를 이용해가지고 로컬 푸드를 이용한 과일 빙수 만들기 프로그램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네, 네. 이게 아까 이게 그 혹시 산? 예, 예. 요즘 뜨고 있는 새싹 인삼이에요. 예. 네, 이 새싹 인삼이 6년근 인삼보다도 사포닌 성분이 8배나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뿌리 줄기 잎을 전체로 먹은 거예요. 근데 난 얼마나 키워서 두 달만 키워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요. 요즘 새로운 돈이 되는 네. 고소득 장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직접 네. 여기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네. 이걸 네. 만드는 거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직접 이걸 심고 갖고 오는 체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갖고서 먹는 보약. 그리고 그래서 갖고 드삼, 키워 보삼 그렇게 되게 하는데 이거 아, 지금 보삼, 키워 보삼, 키워 드삼, 키워 드삼. 이거 지금 두 달 했는데 벌써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어요. 옛날에 열매 버렸는데 이제는 인삼은 벌이 하나 없어요. 새싹 인삼. 이거는 뿌리, 줄기, 잎을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먹는 시점이라는 게 이 꽃이 필 때 먹는 거예요? 꽃이 피기 전에도 한 두 달만 키우면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달 키우고 조금 놔뒀더니 꽃이 피었네. 먹기가 아까워서 지금 못 먹었어. 못 먹어. 생각보다 저 인삼꽃 처음 봤는데요. 너무 예뻐요. 예쁘죠. 굉장히 예쁘네요. 예뻐요. 이거는 직접 키우면서 네. 이 자체가 수경 재배기예요. 여기에 실내 공기 정화 기능은 물론이거니야 네. 천연 가습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네. 키워서 먹는 인삼 그리고 또 감성적으로도 감수성도 풍부해지고요. 그러면 좋잖아요. 네,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오면은 이 교육장에서 이거 만드는 거, 수삼, 예, 예. 새싹 인삼을 만드는 거 하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하고, 로컬푸드로 이거 들어가고, 예. 또 팥빙수도 만들고, 과일빙수? 과일빙수라는 거는 예.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그렇죠. 로컬푸드에 다 들어가서 예. 다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이제 지구 환경을, 지구 예. 환경에 도움을 네. 주는 거고 그다음에 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까지 하죠. 그 와송 아까 그거 해서 이렇게 풍남 가지고 하는 네. 것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식물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마음을 힐링하는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환자들 경우에는 아픔을 같이 나누는 식물을 키우면서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왠지 모를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또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힘이 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힘든 줄 모르고 실컷 웃습니다. 네. 네. 여기 밖에서도 물론 예쁘지만 사실 보는 것도 에코 네. 여기 교육농장이 너무 네. 많거든요. 볼거리도. 근데 와서 체험할 거리는 네.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한번 와보고는 이게 너무 근사하지 않은 농장이기 때문에 시골스러운 농장이기 때문에 네. 더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소중한 거는 건강한 땅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생태 텃밭을 아는데 어떤 어른들은 징그럽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렁이 소중함을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런 텃밭에서 나온 그 채소들을 가지고도 또한 로컬푸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먹거리 직접 만들어 먹는 시골 밥상 프로그램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우 정말 에코 교육농장. 네.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정말 오감 만족이라는 게 바로 이곳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기 에코 농장에 에코 교육 농장에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누구와 함께? 엄마와 아이들 함께 오면 더 좋고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에코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